KTV 파워 특강. 이제는 국민이 정부한테 요구하는 가치가요? 야, 능률적인 정부대라, 효율적인 정부대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정부 개혁을 해왔지만 그 개혁이 누구 관점에서 해왔느냐? 정부 부처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개혁을 해왔던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부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행복에 초점을 맞춘 공공서비스를 마련했는데. 이제는 정부의 혁신을 공무원이나 부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민간 전문가 오철우 교수가 말하는 정부 3.0과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오늘 오후 4시 5분 KTV 파워 특강에서 들어봅니다.